안녕하세요, 중기단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대표와 회사에 주는 불이익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급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세금이 증가합니다. 인정이자 4.6%인 2,300만 원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하고 대표님의 세금 구간이 35%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80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정이자 2,300만 원이 현금 유입은 없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급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5억 원의 가지급금이 5억 2,3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5억 4,705만 8천 원. 계속 복리처럼 가지급금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 처리 못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5억 원이고 대출이 이자 4%, 5억 원이라고 하면 이자 2천만 원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특례제도 적용 시에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자금대출 및 신용평가 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세당국의 집중관심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될 소지가 있으며 임의로 대선 시에는 횡령 및 배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이라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은 회사 상황에 따라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 이익소각 배당, 감액 배당, 신자본 환원 등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대표님의 현금이나 부동산 매각 등으로 그 금액을 상환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있다면 애초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대표님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대표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자사주의 목적이 매입 후 소각이나 합병, 주주의 주식 매입 청구권을 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 소각은 자사주 매입 활용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과세당국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배당은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인상, 상여금을 통한 해결 방법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잘 계산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감액배당은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461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감액배당을 진행합니다. 이때 절차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하게 됩니다. 신자본 환원은 이익소각의 대처 방법 중 하나이며 자본금이 많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익소각은 시가로 팔아차익이 생겨 세금이 발생하나 신자본 환원은 액면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산 가격과 판 가격이 동일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가장 적게 그리고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지급금 해결이 필요하다면 지금 중기단에 물어보세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